안녕하세요. 발 빠른 연예 스포츠 소식 엠포츠보드의 정지혜입니다. 손호영과 김지우가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다며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손호영 소속사 관계자는 손호영이 일본의 정규 2집 재킷사진 촬영차 도쿄를 방문했는데 김지우와 일정이 맞아 식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호주 한인 피살 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배우 이동건이 동생의 장례를 위해 2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박지훈 아나운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수영, 오정현 아나운서가 각각 스타 골든벨과 클래식 오디세이 진행자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열애 중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현진 아나운서의 열애 상대는 미국 유학파 동갑내기 회사원 이모 씨로 전기 부품업체 중견기업 디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난 21일 2008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김연아가 24일 열린 갈라쇼에서 맨디 무어의 온리 호프에 맞춰 멋진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그맨 염경환이 웨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염경환은 아내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걸이와 커플링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KBS가 드라마 시티를 폐지한 것에 대해 노희경 등 드라마 작가 57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드라마 시티의 죽음은 한국 지상파의 방송에서 단막극의 멸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그우먼 신봉선이 가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신봉선은 23일 SBS 일요일이 좋다 체인지에서 키 176cm, 풍만한 몸매의 가수 지젤 봉천으로 변신해 팬들 앞에서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탤런트 박정수와 엄마가 뿔났다의 정우령 PD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이정희 최근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녹화에 참여해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며 교제한 지 3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발 빠르게 연예 스포츠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상 엠포츠보드였습니다.